네, 이번 시간은 런앤런의 꽃이죠.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한 20분 정도 강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켜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로 쫙 채워놨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죠. 자, 이번 주 런앤런의 공부합시다 코너 제가 또 야심차게 준비했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앤런의 모든 시간에는 이제 공부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 화면을 통해서 봐야 또 차트까지 볼 수 있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공부 뭘까요? 제목, 신고가와 신저가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상한가와 하한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과 개념은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신고가와 신저가니까 상한가와 하한가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봤을 때의 움직임이다 라는 부분이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가장 좋은 매매는 뭘까? 되게 쉬운 말인데 지키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수익을 볼 수 있어요. 뭘까요? 가는 종목은 최대한 끝까지 먹고, 그죠? 떨어지는 종목은 빨리 자른다. 요 부분이거든요. 물론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 완벽한 모멘텀을 숙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떨어져도 내가 자신감 있게 장기 투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다르게 주가가 움직일 때는 잘라내는 과감함도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수를 했는데 꾸준하게 잘 가면 빨리 매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익은 빨리 보고 싶어하고 손실은 싫어서, 손절매가 싫어서 길게 끌고 가는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거를 반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수익은 최대한 끌고 나가면서 극대화시키고 손실은 최소화시키고, 이건 인간 심리에 약간 반해야 되는 매매라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하셔야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죠. 자, 이번 주 준비한 신고가와 신저가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신고가와 신저가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쉬운 말이죠. 신은 새로운 신이죠. 고가는 새로운 고가. 주가가 과거에 없었던 높은 가격을 형성할 때 역사적 신고가와 특정 기간의 신고가가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는 그 기업이 창사 이래로 제일 높은 가격을 기록했을 때, 특정 기간 신고가는 예를 들어서 52주 신고가라고 한다면 최근 1년간의 주가 중에 가장 높을 때, 이따가 차트로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신저가는 신고가의 반대죠. 새로운 저가입니다. 주가가 과거에 없었던 낮은 가격을 형성할 때 신저가, 새로운 저가, 역사적 신저가와 특정 기간의 신저가가 있습니다. 역사적 신저가는 창사 이래 주가가 제일 낮을 때, 엄청 안 좋겠죠. 특정 기간의 신저가는 52주 신저가면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제일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신고가와 신저가의 정의입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뭘까? 이런 거죠. 얘는 지금 일봉인데요. 뭐 이게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상관은 없어요. 얘는 차트를 딱 보시면 뭐 봉도 자세하게 안 보이겠지만 딱 봐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기록한 이 가격, 앞에 주가를 아무리 봐도 이 가격보다 높은 가격은 없었어요. 이게 바로 역사적 신고가죠. 이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술적 분석은 뭐다? 심리입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투자 심리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게 기술적 분석의 전부예요. 지지대, 저항대,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제가 런앤런 시간을 통해서 강의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이것들은 다 투자 심리예요.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이 위치에서도 투자 심리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 위치에서는 투자 심리가 좋을까 나쁠까? 당연히 좋습니다. 왜? 새로운 고가를 형성했다는 것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다 수익이라는 거예요. 종가에 샀어도 손실은 아니에요. 본전이에요. 그죠? 아주 일부 투자자는 본전이고 나머지는 다 수익이에요. 다 수익. 다 수익이라는 것은 매물이 없다라는 것. 매물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만 매수해도 한 번 더 치고 올라간다라는 것. 이게 바로 고점을 경신하는 종목이 더더욱 고점을 경신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는 매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2주 신고가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역사적 신고가보다는 조금 낮아요. 야, 여기 주가를 보시면 여기보다 높았던 가격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최근 1년 동안에는 가장 높은 주가입니다. 최소한 1년 안에 이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다 수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물론 손실이 되겠지만 최근 1년 내 매수한 사람들은 다 수익이라는 겁니다. 역사적 신고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 심리가 좋아요. 52주 신고가 역시도 매도를 해야 되겠어요? 보유를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투자 심리가 좋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반대 개념도 볼게요. 역사적 신저가입니다. 자, 주가를 보면 여기 종가인데 이게 동전주예요. 이 위치를 보고 앞에를 쫙 봐도 여기보다 낮았던 주가는 없어요. 투자 심리는 엄청 안 좋겠죠.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99.9%가 손실입니다. 보통 이제 손실을 보고 있을 때 사람 심리는 뭘까요?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본전 오면 매도한다 이거예요. 내가 만 원에 샀는데 9천 원 됐어요. 9천 원이 돼서 만 원이 됐으면 그거 안 팔고 버틸 사람 별로 없어요. 보통 이제 아이고 손실 안 봤다 다행이다 하고 판단 말이에요. 그런 심리를 여기다 적용시키면 신저가로 간 종목이 올라오면 여기서 본전에서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던지죠. 그게 신저가예요. 신저가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다?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가. 조금만 올라가려고 해도 파는 사람이 많은 주가. 거기선 조금만 팔아도 주가가 완전 땅굴을 파고 갑니다. 신저가에서는 매수를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보유하고 있어도 일단 매도를 하는 게 좋겠죠. 자, 52주 신저가인데요. 이 최근 주가보다 낮았었던 주가는 있었어요. 하지만 보시면은 최근 1년 내로는 가장 낮아요. 역사적 신저가보다는 파급력이 덜하지만 역시 투자 심리가 안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신고가 종목은 홀딩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신저가 종목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일단 매도하는 전략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반대로 하신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산 종목이 이렇게 막 고가를 치면은 어이구 무서워. 그냥 빨리 차익 실현해야지. 저가 땅굴 파고 가면 나 이거 추매해야지. 그죠? 요런 매매 습관을 좀 반대로 하셔야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물론 이 부분은 종목에 대한 분석이 완벽하지 않다는 가정입니다. 내가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뭐 기술적 분석 깨지든 뭐든 그냥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의 확신을 가지려면 그만큼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생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종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차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차트가 팔라고 할 때는 팔아야죠. 신저가 보일 때는 팔아야죠. 신고가 때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유해야죠. 자, 주가에 따른 투자 심리입니다. 아까 이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아이고 너무 올랐으니까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될까요? 신고가 얘기죠. 아이고 너무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될까요? 신저가 얘기죠. 자, 주가는 물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사고 많이 올랐다고 해서 팔고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그런 것들을 맞다고 경험하고 사니까. 근데 주식은 완전히 다른 거죠. 너무 올랐으니까 매도도 잘못된 말이고요. 너무 떨어졌으니까 매수도 잘못된 말입니다. 결국은 기술적으로 매수나 매도의 신호를 줄 때 그때 매수나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식 매매에서 기술적 분석은 결국 투자자의 심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신고가 종목은 투자 심리가 어떻다고요? 좋습니다. 아주 해피해요. 신저가 종목은 최악입니다. 다 손실이니까요. 돈 잃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버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있겠어요? 투자 심리가 우호적인 상황과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뭐를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투자 심리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신고가의 투자 심리. 신고가는 주식을 보유 중인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99.99%의 사람이 수익권에 있는 가격입니다. 플러스 1%든 5%든 10%든 100%든 어쨌든 플러스권에서 유지되고 있죠. 매물대가 없어요. 물린 사람이 없으니까. 작은 매수에도 주가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죠. 이게 신고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이유다라는 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글씨로 그냥 표현한 것뿐이에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일봉이라고 해볼게요. 일봉상 양봉 두 개. 음봉 나왔지만 밑꼬리 달면서 상승 추세 유지됐고 그 다음에 쫙 뽑은 다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여기서 샀다면 수익이 굉장히 크죠? 여기서 샀어도 괜찮죠? 여기서 샀어도 수익이고요. 그죠? 여기서 샀어도 심지어 수익입니다. 어쨌든 모두가 수익. 그럼 이 위치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됩니다. 투자 심리가 좋은 구간으로 쫙 가고 있는데 빨리 매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이전 차트까지 봤을 때 여기가 매물대가 있거나 아니면 악재가 나올 수 있거나 여러 가지를 판단하면 매도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단순히 차트상으로는 이 위치에서 매도가 아니에요. 보유하시면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그냥 제가 재미로 하나 만든 건데 예를 들어서 일봉상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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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만들면서 올라갔다고 해볼게요. 요 5거래일째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을까요? 꺾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모른다고요? 모르죠?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주가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걸 100%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저는 확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확률상. 양봉과 음봉, 상승과 하락 중에 어디로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양봉 5개까지 떴는데 6개째는 어떨까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알아요. 제가 오랜 시간 걸려서 일봉을 계속해서 보면서 양봉이 연속해서 나올 때 음봉이 언젠간 나오겠지만 연속 양봉 이후에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는 연속 음봉이 나오면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 말은 내 종목이 양봉을 그리면서 계속 올라가면 일단은 매도하지 말자라는 거죠. 양봉이 뜨는데 매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최고가 매도를 하고 싶으니까. 양봉 뜯다가 음봉 뜰 때 매도하면 최고가 매도는 못하잖아요. 하지만 최고가 매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최저가 매수도 안 되고요. 최고가 매도도 안 돼요. 꺾이는 걸 보고 매도, 반등하는 거 보고 매수입니다. 언제나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타난 현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이에요. 다시 돌아가면 연속 양봉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났을 때는 네, 여기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위치에선 팔지 말자는 겁니다. 심플하죠. 제 얘기가 맞는지 차트를 보세요. 차트 보시면 4일 연속 양봉 그리면서 올라간 차트가 그 다음 날 상승과 하락 중에 뭐를 더 많이 보였는지를 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실제로 저도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률상. 높은 확률에 베팅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검은 선이 이제 주가인데 주가라는 게 이렇게 그냥 계속 뭐 산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가는데 이 위치가 됐을 때 파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찍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위치에서 하락으로 가면 이 위치에서는 팔아야죠. 여기는 매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팔면 더 고점에 파는 건데요. 여기서 못 판다니까요. 여기서 예측 매도해서 운 좋게 떨어졌으면 그건 운이에요. 실력이 아니에요. 언제나 추세가 꺾이는 걸 보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은 여기가 됩니다. 여기다 선을 그으면 이제 상승 추세가 쫙 나오잖아요. 상승 추세가 깨지는 지점이 여기니까. 이 그래프로 딱 이해가 안 가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차트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요.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밑에 제가 검은 선을 그었습니다. 상승 추세를 타고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는 매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승 추세가 안 깨졌어요. 안 깨지고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 지지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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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깨졌죠. 그럼 여기서는 매도를 해야죠. 매도 타점이죠. 상승하는 종목은 상승이 이어질 때까지는 보유를 하고 깨지는 걸 눈에 확인한 후에 매도입니다. 매수나 매도를 예측해서 하면 안 된다. 확인하고 해야 된다. 여기 딱 보면 추세가 깨지는 게 확인이 되는 건 이 지점이니까. 이때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차트도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매도할 필요가 없죠. 계속 가는데 여기서 주가가 갑자기 강해지면은 추세선을 위쪽으로 한번 더 긋습니다. 이게 추세의 강화예요. 추세선 긋기와 추세 강화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 영상을 통해서 따로 준비하는 게 있어요. 이따가 제가 안내드리는 방법으로 제 방으로 들어오시면 요 강의 내용을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추세선이 깨지지 않고 올라갈 때 추세가 강화되면 강화된 선을 그어서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추세선 긋기와 추세 강화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제 방에서 준비했으니까 이따가 안내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급등 신고가 요럴 땐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다 일봉상 하나, 둘, 셋 상승 추세는 맞는데 여기서 양봉이 이렇게 뛰었어요. 이러면 여기서 반 정도는 팔고 갈 수도 있어요. 왜? 단기간에 급등하면 매물이 있고 단타가 붙었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건 맞지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뻗었다 이러면 반 정도는 팔 수도 있어요. 반락이 나왔다가 다시 가든 아니면 반락이 나오고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살짝 그 상승 추세지만 한 반 정도는 털고 가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예요. 반대는 뭐 심플하게 보시면 되죠. 자, 이 위치에서 계속 떨어지죠. 여기서도 손실 다 손실이에요, 여기까지. 그럼 그 다음번에는 어떨 가능성이 높을까? 기적적으로 여기서 반등할까? 더 떨어질까?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하죠. 신고가를 정확하게 반대로 뒤집은 거예요. 요것도 보면은 4일 연속 음봉.
이날은 양봉과 음봉, 상승과 하락 중에 어떨 가능성이 더 높을까? 이제는 뭐 말 안 드려도 알죠. 당연히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5거래일째도 하락하면 6거래일째는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100%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는 예측해서 많이 떨어졌네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최소한 반등하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추세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뚫고 나가면 이 고점을 돌려 세울 때 매수 타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반등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돼요. 발바닥에 사고 싶어서 여기서 사면 좋겠지만 여기서 못 사요. 안 돼요. 추세 전환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고점에서 사야 됩니다. 발바닥에선 못 사요. 무릎에 사셔야 됩니다. 발바닥 찍고 무릎에 왔을 때 매수한다는 거. 신저가의 출하 심리인데요. 자, 보시면 여기선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사면 안 돼요. 매수 타점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이건 역시 추세선 긋기가 좀 연습이 되셔야 돼요. 하락 추세를 돌려내는 돌파가 양봉상 나올 때 매수를 한다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추세니까 이 위치에서는 다 매수가 아니에요. 아니고. 어디서 매수? 이런 위치에서, 그죠? 하락 추세를 돌려내는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하시면 잘된 기술적인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인데 이제 급락 신저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보일 때는 주가가 추가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게 하락 추세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음봉을 확 밀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단기간에 급락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단타를 잘한다면 급락이 나왔을 때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이제 고수의 영역이니까 무조건적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는 하락 추세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음봉으로 확 밀었어. 그러면 여기서 매도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을 보고 매도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신고가와 신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고가의 투자 심리, 신저가의 투자 심리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고가에서는 팔지 말고 가져가자. 신저가에서는 일단 매도하자. 이겁니다.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이 내 기술적 분석으로 봤다면 대응도 기술적 분석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언제나 수익 극대화, 손실 최소화가 주식 투자에서 내가 수익을 남아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부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을 또 다시 보고 싶거나 저의 방대한 강의 내용,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는 짧아서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는데요. 저의 풀강의 영상들 1강부터 차례대로 준비해놨습니다. 공부하실 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풍부한 이제 강의 자료들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업황 내용들도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저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